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득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다. 내겐 오늘이 그런 날이다. 가장 예쁜 모습으로 환경이 상을 받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침엔 눈도 안 부었고 머리도 잘 말아줬고 언니가 아끼던 치마도 빌려줬다. 게다가 아빠가 용돈까지 턱없이 주시니 왠지 오늘 하루는 축제인 것 같다. 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갈 것 같아. 어떡하지? 수진아, 나 괜찮아. 그래, 다음에 봐. 방금 삐졌을 텐데 쿨한 척하네. 못 간다고 한 여친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으면 더 기쁘겠지? 어? 저기요. 지갑 떨어뜨리셨어요. 오, 너무 고마워요. 제가 사례를 해야 되는데. 아니요, 괜찮아요. 저 약속 있어서 얼른 가야 돼요. 정말 고마워요, 학생. 여름이가 이 근처에 꽃집이 있다고 했는데. 저기 꽃 좀 사러 왔는데. 어? 아? 어머, 학생! 여기 사장님이셨어요? 꽃 사러 왔어요? 네, 남친이 상을 받게 돼서 축하 꽃다발 주려고요. 그럼 내가 특별히 더 예쁘게 포장해 줄게요. 근데 여기다가 꽃다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 남친이 환경 지킴이라 비닐 포장 싫어하거든요. 당연하죠. 우리도 환경 오염 때문에 비닐 포장 안 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다 많이. 아까 지갑 주워준 답례예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남친 축하 잘해줘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이제 슬슬 한경이한테 전화나 해볼까? 내가 가고 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겠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지? 나 말고 누구랑 있는 거야?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친 있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! 어떤 몰상식한 인간들이 진짜. 잠깐 할 말 했어요. 방경! 남친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. 아이, 수진아! 구수진! 아이, 수진아! 수진아, 그게 아니라... 됐어!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. 변명이 아니라... 듣기 싫다고! 우린 이제 끝이야. 아이, 너 어떻게 내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. 무슨 말이 필요한데? 이런 날 다른 여자랑 있으면 뻔하지. 넌 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냐? 그래. 언니가 곰이곰이죠? 날 어떻게 알아요?
남친은 새 여친이 날 보고 웃는다. 약올리는 건가? 아니면 싸우자는 건가? 근데 이 미소가 왠지 구수진의 셀리의 법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.